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자, 우리 사실은 국기한테 한 경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나라에 충성하고, 그죠? 제일 있어야 할 곳이 어디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상식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상식은요, 학생부, 일반부 두 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학생부부터 호명을 하면 이거 호명 대신 학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효상입니다. 효상 신준수 학생 와 있습니까? 여기 여기. 네. 자, 임경민 학생. 자, 두 분입니다. 먼저 두 분 올라오실게요. 신준수 학생, 임경민 학생. 자, 이 두 분은 효상입니다. 한 분에 도착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자, 먼저 그러면 신준수 학생께 먼저. 옆으로 서요. 옆으로. 옆으로. 학생. 저기요. 시상식 할 때 옆으로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시상자. 예, 상 사람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중재님하고 옆으로. 자, 오늘은 유튜브를 찍고 계십니다. 예, 옆으로요. 되겠습니까? 예, 예. 됐어요. 그렇게요. 예. 그렇게 쓰면 돼요. 자, 효상입니다. 신준수 학생입니다. 오늘 시상식은 제가 다 낭독해 주려고. 효음은 다 효가 아니고 충임은 다 충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해서 충상을 받게 되는가 아시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창장 효행상 신준수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이 학생은 평소 효행심이 뛰어나 거동이 불편한 할머님을 극진히 섬기고 당뇨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도와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사단법인 충효회 실천운동 용산지회 창립 제13주년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을 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집니다. 예상입니다. 예상 황재준 학생.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 학생은 예상이라고 하니까 예술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에이바를 하는 학생입니다. 예, 표창장 예상 황재준 서울고등학교. 이 학생은 평소 애절바른 생활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함은 물론 서울시 역촌동 양로원 자유의 집을 수시로 방문 노인 공경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사단법인 충효회 실천운동 용산주의 창립 제3주년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을 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진상입니다. 손행상입니다. 홍성현 학생. 학생 나오시면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아, 이 학생은 선행상입니다. 표창장 선행상 홍성현. 이 학생은 평소 학교를 사랑하는 애절바른 선도부원으로 생활지도교사와 함께 교칙준수와 교내 생활활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며 학업성적 또한 우수하여 타의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바 이에 표창을 하는 바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상입니다. 특별상입니다. 황
별장 특별상 황수범. 이 학생은 평소 충효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범적이면서 단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나라사랑, 부모사랑, 이웃사랑, 자연사랑 운동에 타에 귀감이 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사단법인 충효의 실천운동 용산지에 창립 제13주년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사단법인 충효의 실천운동 본부 공동총재 박홍력. 아, 선생님, 단체 사진요. 자. 단체 사진. 시상하신 분하고 단체 사진요. 예,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일반부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분은 연세가 굉장히 지긋하십니다. 99세. 우리가 백수씨라고 하나요? 자, 안금순 어머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청춘이십니다. 상을 드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상이 많죠. 에, 이분은 그 봉사상이면서도 백수, 99세가 되신 이런 어린이입니다. 예, 표창장, 봉사상 안금순. 귀하께서는 9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한 번 가신 일이 없고 팔날 팔남매를 훌륭히 성장시켰으며 용산구 이천 2동 할머니 경로당에 12년 동안 헌신하신 분으로 경로당 운영에 봉사한 공로가 인정되어 사단법인 충효실천운동 용산지회 제13주년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공동총재 박홍력. 조심해서 피사들 도와드리세요. 99세 금년 겨울이 지나면 딱 100세인데 아직도 병원을 한 번도 간 일이 없으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150세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저 볼 수 있게끔. 이어서 부부 금순상입니다. 자, 박용금 선생님과 김여순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정말 상을 받으실만 합니다. 딱 두 분의 손. 또 특별한 상입니다. 예, 네. 부부 금술상. 부부 금술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만자 앞에서 표창까지 하겠습니까? 결혼한 지가 70년이 되셨어요. 신랑은 87세, 신부는 86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툰 일이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부부 금술상을 드립니다. 70년 동안 한 번 다툼이 없는 금술 부부로서 자녀의 7남매를 훌륭히 성장시키고 나라사랑, 부모사랑, 이웃사랑, 자연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하시어 타의 귀감이 되므로 본상을 드립니다. 대표 총재, 공동총재 박홍력.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뒷모습이 이렇게 닮아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상 특별상입니다. 특별상. 특별상은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숙님, 서윤등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상장 내용을 다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연되니까 골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송병숙 전 교장 선생님,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안 나와요. 예. 그리고 특유의 신문을 발간하는데 아주 청렬적인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우리 그 송병성 논설위원이십니다. 이와 같이 공이 크므로 분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쇄물이 사무실에 보관이 되고 하나 빠뜨려서 오늘 못 드리게 됐으니 그 아울러 서판이 없이 없도록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창장 특별상 서윤덕 귀하께서는 인성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젊은이와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인성과 감성교육으로 나라사랑, 부모사랑, 이웃사랑, 자연사랑을 통한 도덕성 회복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점이 인정되어 중요의 실천동 용산지 창립 제13주년을 맞이해 예 포창합니다. 중의의 공동총재 박홍렬.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상이 남았습니다. 봉사상만 남았습니다. 자, 봉사상 8명입니다. 제가 성함만 빨리빨리 불러드리면 빨리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양기님, 정상수님, 전성수님, 핀종국님, 여운창님, 김순배님, 한희승님, 박은하님입니다. 자, 빨리 좀 올라와 주세요.